잠깐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일 죽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러므로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사이나 아멘. 찬송가 164장 하시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윤명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땐 우리는 죄인의 형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는 헛것을 본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홀로 담당하신 일이라는 걸 깨닫고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부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머물 수 있는 영광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모인 성도들, 우리 각 교회의 목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아니 우리 골드코스트 한인교회 협의회 그 울타리 밖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피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한 알의 미랄이 썩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부활의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부활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 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게 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다고 죽으면 없어지고 마는 세상이라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이 부활의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생명과 부활의 역사로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으니 너희가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너희가 속옷을 날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어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너희 아버지께서 풍요로우시니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넉넉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각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들과 하나님 또한 그 가정과 목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을 주시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무수히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골드코스트 한인교회 협의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과 우리 또 목사님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나 두나미스 워십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이 젊은 모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하는 연합성가대위에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부활의 영광을 선포할 때에 이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말씀을 들고 서시는 박성훈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골드코스트 협의회를 또 이끌고 나가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 아름다운 연합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귀한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비록 있지 않지만 우리 모든 골드코스트 한인 교회 협의회의 성도들을 하나님 오늘 부활의 영광으로 축복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유정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은 연합 성가대에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처음은 박성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골드코스트 지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부활의 주님을 예배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새로운 뉴스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뉴스들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가 있죠. 누가 죽었다는 뉴스입니다. 네. 참 슬픈 일이에요. 누군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요즘 호주 뉴스를 보면요, 호주 뉴스에도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뉴스가 어디 호주뿐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 불과 일주일 전쯤만 해도요, 러시아의 한 공연장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무려 140여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까요, 예,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 죽었는데도 어지간한 뉴스가 아니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과는 정반대로 만약 누가 죽었는데, 그리고 그것도 무덤에 묻히기까지 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면, 또 그것도요 살아나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 소식은 분명 엄청난 뉴스가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그런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 뉴스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뉴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참 대단한 뉴스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살아납니다. 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소식으로 인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날을 부활절로 정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날의 소식은 다시 들어도 결코 질리지 않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부활의 소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온 두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둘 다 마리아였습니다.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다른 한 명은 그냥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명의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부활 소식,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덤에 도착한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는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왜 믿어야 되죠? 이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사실인데 사실로 믿지 않는 게 불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하자면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이단. 예, 네, 비슷했습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신, 미신이에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믿는 게 미신이에요. 예. 자,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든지 아니면 이걸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실, 부활하신 사실을 사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두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는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무덤에는요, 뭐 지금 무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통로가 없었습니다. 오직 큰 돌로 가로막힌 입구,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요,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입구가 완전히 막혀있는 공간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몸의 한계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은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종말의 때에 우리 역시도 이런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 사실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자, 아무튼요, 자,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이 치워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무덤을 빠져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동안 사람들을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할 겁니다. 자, 하지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여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두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두 여자를 만나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건 이 두 사람뿐이 아닙니다. 자, 성경이 기록된 것만 봐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의 수가 무려 수백 명이나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남들 눈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두 명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수백 명의 눈을 속이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그거는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복음서를 보면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당신이 죽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적어도 세 번은 하셨습니다. 왜 세 번일까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세 번 하셨을까요? 네.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세 번이면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게 가위 바위보죠. 가위 바위보 이거 할 때도 세 번 하지 않습니까? 삼세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딱 결론 나면은 더 이상 뭐 따지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할 만큼 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 자,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자,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할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직접 이루어내셨다라고 한다면 또한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다른 말씀도 충분히 이루어내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죄로 점점 더 타락해지고 그리고 결국 종말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삶이 고되고 힘들어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요 이게 아무에게나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자,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봤다, 그 증거를 봤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런 믿음은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생깁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러분, 이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본 여자들, 이 여자 두 명뿐이 아닙니다. 또 누가 봤죠?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밤새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도 봤습니다. 자, 증거는 이렇게 똑같이 둘 다 봤어요. 둘 다 그 증거를 본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여자들에게만 생겼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맞아요. 네, 우리 비전 장로교회신가요? 네, 우리 유명훈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귀한 양이 있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셔야 기뻐하십니다. 네, 자, 왜 생겼느냐? 왜 이 여자들에게만 믿음이 생겼느냐? 예, 물론 그들이 믿음이 있었죠. 예, 하지만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면 이 천사가 했던 말, 그 말을 잘 보면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했죠?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관건.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는 겁니다. 그 결과 여자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여자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야 합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요,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누구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는 반면 누구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이 험한 이민 생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생들은요, 진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청년과 장년들에게는 내일 일을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명령이 뭘까요?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부활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부활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천사는 여자들에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전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빨리 가서 전하라. 왜요? 왜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죽었다고 치죠. 제가 죽었다고 치고 죽어서 묻혔습니다. 예, 묻혔는데 3일 후에 제 무덤을 찾아오신 집사님 두 분이 무덤이 갈라져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예, 그 무덤에 제 시체는 없고 웬 밝은 빛의 천사가 나타나서 제가 부활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실까요? 예, 당연히 예,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당장 교회로 가서 교인들에게 알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부활하셨어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사이비 2단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진짜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당장 달려가서 막 사람들에게 알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 일이라는 게요, 예, 늘 우리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자, 이날 이곳에 있던 이 두 여자가 그랬어요.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다리가. 예. 왜요? 너무 무서워서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어릴 적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진짜 무서우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예.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무서워했다라고 전합니다. 예. 자, 그럼 무서워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당연한 겁니다. 뭐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이요,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게 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이 굴러가 있고요. 또 거기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이젠 막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들한테 말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오죽하면 곁에 있던 군인들조차도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그냥 죽은 사람처럼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들은 오죽했겠냐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하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여러분, 이 빨리 가라는 말을 나긋나긋하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막 큰 소리로 재촉했을 겁니다. 빨리 가! 아, 빨리 가! 여기서 뭐하고 있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래서 여자들이 빨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여자들이 여전히 무섭기는 했지만 동시에 큰 기쁨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경외감을 뜻해요. 경외감. 처음에는 그냥 무서웠습니다.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어서 소망이 사라지고 슬픔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감당하지 못할 일들까지 겪고 있으니 그저 무섭기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자 이제 두려움은 경외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와 함께 사라졌던 소망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내 마음속,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변하고 또 사라졌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우리에게도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읍시다. 그 믿음이 내 안의 두려움을 큰 기쁨으로 바꾸는 것을 경험합시다. 또 잃어버린 소망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도 경험합시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빨리 달려간 여자들은요,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소식을 전하라고 한 대상이 누구죠? 내 형제들입니다. 내 형제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천사가 말한 제자들, 제자들에게 빨리 전하라라고 했죠. 그 제자들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형제들, 이게 서로 다른 사람들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형제들과 자매들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믿음이 커져야 할 사람, 그 사람은요, 이때 당시 남아있던 11명의 제자들과 그 밖의 제자들,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게 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부활의 소식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독점하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루두루 전파하고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 대신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다 믿음이 함께 성장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거요, 예,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명령이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느껴지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 누가 나한테 명령을 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이요, 여러분, 그 명령은요, 언제나 다 우리가 잘 되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가 복을 받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여기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맨 끝에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권능이 내 삶에 체험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더욱 신뢰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확실하지 않은 것 투성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 투성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라는 사실은 부활을 통해 증명된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따르고 전파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증하십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소식과 또 복음을 전파하다 겪는 부끄러움과 어려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잠시뿐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상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골드코스트 지역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 커진 믿음으로 이민자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쁜 부활의 소식, 이 소식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상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활로 승리를 주셨는데 감사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미처 준비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안내 말씀해 보시면은 저희들 구좌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헌금하는 동안 두나미스 연합 50팀에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길 외롭고 쓸쓸한 길 우리의 길 세상의 길과 다른 우리의 길 홀로 가야 할 그 길 그 길에 짐이 없지만 그 길은 끝에 영광의 면류관이 그 길엔 끝에 빛나는 하늘나라 있네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의 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우리의 길 어둡고 캄캄한 길 우리의 길 세상이 조롱하는 우리의 길 세상과 맞서는 길 그 길엔 짐이 없지만 그 길엔 세상이 주는 만족 없지만 그 길의 끝에 영광의 면류관이 그 길의 끝에 빛나는 하늘나라 있네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의 길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다려간 인사 장원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 우리 골드코스트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특별히 이 시간은 저희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하고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소중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예물 앞에 우리가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으로 다시금 헌신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나 더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결코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이 물질을 통하여 더 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다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합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섬기는 각 교회에서 또한 예물로 올려드릴 때 그 모든 헌신들이 먼저 내가 헌신되어지고 이 예물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은혜의 은총의 사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은 우리 골드코스트의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들 위하여 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짊어지고 갈 미래 세대가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먼저 구별되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소중한 예물이 그 현장 현장에서 마땅히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노래하고 증거하는 귀한 마중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헌신하며 물질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석근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또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올 한 해 살아가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에 함께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박성원 목사님과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위원님들 그 다음에 우리 연합성가대 또 특별 찬양으로 또 헌금 찬송해 주신 두나미스 워십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의 장소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이 비전 장로교회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각종
순서로 수고해 주신 우리 비전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순서를 맡은 교회들이 이렇게 순서가 조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긋나는 바람에 사정이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또 순서 맡은 교회들이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진 헌금은 지역에 있는 연합 찬양 집회를 위한 후원 기금으로 사용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참석시 못한 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광고에 나가 있는 계좌로 온라인 헌금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비전 장로교회에서 준비한 다가와 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지구촌 교회에서 제공한 떡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고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만약에 같이 교제 못 나누시면 꼭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골드코스 지역에 목회자 한인교회 연합회만 있는 것, 협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산하에 두나미스 연합 워십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찬양 사역을 함께 돕고 또 연합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두나미스 연합 워십팀에서 음향과 싱어와 건반, 베이스, 기타, 드럼 등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 청년들 가운데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찬양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많은 교우들이 두나미스 연합 워십팀이 또 올해에도 작년처럼 많은 찬양 집회로 또 지역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또 후원하실 분들이 계시면 그 옆에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워십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또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신 지역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또 올 한 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박성훈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그 예수님을 전파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린 당신의 모든 백성과 그리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